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두경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의 첫 번째 대표 프로그램은 바로 24시간 필름 페스티벌입니다. 행사 당일 공개되는 키워드를 주제로 선후배로 구성된 여러 팀들이 매해 바뀌어 출제되는 주제를 하나의 단편 영화로 제작하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이커톤이나 해커톤 경진대회와 비슷한 형태의 행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1시부터 이튿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시나리오, 촬영, 편집까지의 전 과정을 완수하여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고요. 작품 마감 후에는 공개 상영과 심사를 거쳐 시상식도 개최한답니다. 작품을 포함한 행사 관련 영상들은 저희 학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표 프로그램은 학과 잡지 커뮤니케이션 통과 출판 장학금입니다. 출판 편집 전공 관련 프로그램으로 기획 단계부터 취재, 기사 작성, 편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잡지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직접 만드는 문화잡지라 하겠습니다. 2002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기업 다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는 학과를 대표하는 문화잡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연계전공 이북 디자인 제작학 운영을 통해 이수학생에게 국내 대학 유일의 출판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동시에 업계와 교수 및 선배가 마련한 장학금을 전공학생 모두에게 매년 지급하는 출판장학금 수여 등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 프로그램은 학과의 다양한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도 학과에서는 여러 특강 및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촬영, 편집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 촬영 워크숍, 영상 편집 실무 특강, 그리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드론 운영 및 촬영 기법을 습득하는 드론 영상 아카데미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소설과 서사물 집필 능력을 제고하고 신춘 문예와 같은 현상 공모전을 통한 등단을 목적으로 서사 문예 작품 출간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편집 디자인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편집 제작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디자인 공모전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10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저희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새학기에 만나 재미있는 경험 저희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에서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안녕!